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제가 픽한 영화 한 문장은 If I may,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, 괜찮으시다면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. If I may. 그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이어가면 됩니다. 예를 든다면 If I may go,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나가봐도 될까요? 라는 의미가 돼요. 거기서 동사만 바꿔주면 되거든요. If I may eat, 먹어도 될까요? 되게 쉽죠. 응용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. If I may, 실례가 안 된다면, 괜찮으시다면 동사 해도 될까요? 라는 의미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Baby, I am all dressed up. Sexy skirt and cake makeup. 그리고 마이크생 소 생식기 옥수수밥 소 생식기 어우 먼지 마치 맞아 먼지가 너무 날리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저희 브라더들하고 같이 왔습니다. 오, 테이블은 어디야 그러면? 아, 저기 있구나, 밑에. 하이. 숯밖에 없는데? 다른 거 없어, 숯만. 응? 아, 국만 있는데, 국만? 난 이거, 냄새 좋은데? 아, 뭔가 볼게요. 여기 뭐 국밖에 안 파는데 이거 볼 수 있나? 이렇게 봐야 되나? 오, 이게 많이 없나 보니까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요? 다 나간 것 같은데 저기 맛있어서 제가 고른 건 아직도 이거는 많이 안 나갔네. 이거 볼까? 아, 이거 두 개가 베스트셀러네요. 두 개는 아직 가득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이 베스트셀러 이걸 먹어야겠구만. 저희 브라더들하고 같이 왔습니다. Brother and sisters. 아, 생선이구나. 오, 생선이구만. 아, 우리 또 형제 자매들하고 또 저기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밥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네요. 다른 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.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 이동할게요.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저 직진 쭉 하면 제이팍이네. 저희 제이팍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답니다.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맛집에 왔습니다. 어, 여기 좀 종류가 많네. 예, 보자. 선생님 이거. 나랑 짬뽕. 아, 종류가 많다. 여기서 먹는 게 낫겠다. 아, 여기 괜찮은데. 나랑. 여기 괜찮다. 어, 여기 괜찮아요. 여기서 먹기로 할게요. Can I see? Motorcycle? 오, 클래식한데. 와, 좋은데. 야마하. Made in Japan. 오, Sport? 밥 냄새 좋다 여기. 밥 냄새 구수하다. Corn or rice? 아, corn rice. Corn rice? Corn. 여기 쌀밥 말고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가루 쪄서 만든 게 있거든요. 그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. 아, 이거네. 스킨. 오. 불을 떼고 있구나.
너무 뜨겁겠는데? 이게 쌀밥이고요. 이게 옥수수밥, 밥이라고 해야 되나? 옥수수가루를 찐 거예요. 저는 이걸 먹을 할게요. 비주얼은 똑같아요. 입자가 좀 작죠? 전에도 먹어보긴 했습니다. 이날 시골 가면 보통 그 쌀이 비싸서 이걸 많이 먹어요. 확실히 제가 전에 먹었을 때는 차가운 걸 먹었는데 별로던데 따뜻하게 먹으니까 괜찮네요. 그리고 여기 저희가 주문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. 이게 란샤오라는 건데요. 소 생식기. 소 생식기입니다. 말 바쿠아. 이거는 소가 네. 이 대한항공 사고 난 비행기인데요. 색깔을 다른 걸 칠했죠. 아직도 이게 수거가 안 된 것 같아요. 이게 대한항공입니다. 저기 엔진에 풀이 자랐네. 저기 한 2년 됐을걸? 그치? 2년 동안 저 방치돼 있어요. 엔진 위에 풀이 자랄 정도로 방치가 된 거죠.